지난 4월 27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여학생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경영대 박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서울대. 그동안 서울대의 성폭력 예방 정책에는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할까요? 최근 대학가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 2월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성범죄 현황에 대한 자료를 200여 개 대학들에 요구했으나 그중 39%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명분으로 제출을 거부했으나 실상은 학교 이미지를 보호하고 학내 성폭력 근절의 소극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폭력 관련 정책에는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교육의 미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수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와 일반 직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작년 2014년 34%에 그치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특히 교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한 것이 잇따른 교수 성폭력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성폭력 교육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사실 성폭력 예방 대책이나 정책은 저희가 볼 때는 전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서울대학교가 훨씬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예방 교육도 사실 전국 대학 중에 서울대학교만이 온라인으로 예방 교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대학 이제 교육을 다른 대학에서 좀 이제 사가서 그거를 이제 틀려고 하고 있고 예방 교육에 굉장히 많은 뭐 예산뿐만 아니라 뭐 그 인력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방 교육 이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이제 언론에는 보도는 됐는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수회의 같은데 교수님들 그냥 모여서 자 지금부터 성희롱 하지 맙시다 사인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권센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권센터가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대학보다 낮다고 해서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는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권센터의 사건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본인 그리고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 의견을 반영시킬 통로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을 특히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서울대의 절차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 인권센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사실 전반적인 절차의 문제를 간과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권센터보다도 훨씬 더 정보가 덜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 열리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권센터 바깥에 더 이제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시화가 덜 되어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11년째 온라인 인권, 성평등 교육을 참여를 학생 자율에 맡겨왔고 학생 이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보다 확실한 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인권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인권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이루어지며 둘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과대 성평등 교육을 세터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권센터의 인권 성평등 교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세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관악포커스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오프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내 인권 성평등 교육 경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51%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응답했고 30%가 넘는 학생들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인권센터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서울대 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71%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센터의 신뢰도 점수 역시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인권센터는 인권센터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고의 전문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센터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인권학 박사도 있고 여성학 전공자도 있고 굉장히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금 해소하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럼 인권센터에 대한 그 친화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의 성폭력 예방 근절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의 논란과 학생 사회의 요구로 성낙인 총장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2시간 20분 분량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선본 디테일이 당선되면서 성폭력 근절 정책과 관련해서 공약으로 걸었던 총학생회 신고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 이거를 학생회에 얘기를 해야 될지, 학생회가 이런 역할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동행동 차원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 다른 신고에 대해서도 좀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K교수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X가 대응을 할 때도 그 메일을 통해서 서로 피해자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활용 방식이 신고를 할 때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메일 계정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요거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인권센터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또한 총학생회는 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성폭력 근절 예방 정책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게 있어요. 교수가 학생한테 어떻게 했을 때 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권센터 자료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인권센터의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운영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인권센터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계속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권센터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인권센터 역시 학생들과 협동하여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런 성희롱 성폭력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학생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도 현재로서는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는 교육이나 예방이라던가 전체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 서울대는 성폭력으로 멍들었습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따끔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학교는 다시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서울대학교, 곧 만날 수 있을까요? 관악을 보는 눈, 관악 포커스.